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시장의 키워드를 또 알아보고 그 키워드에 따른 앞으로에 대한 전망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해 볼 키워드는 뭐 자넷 옐런 의장, 이제는 재무장관 후보자죠. 이 자넷 옐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최근에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한 진정한 수혜주는 뭐가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피가 0.7%, 코스닥이 2.08%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환율이 1,100원을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약진을 했지만, 코스닥의 개별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갈 때, 코스닥은 왜안 올라가지? 했었던 부분 자체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바로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동조화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약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그렇게 크게 못 올랐던 것이 오늘 시장에서는 오히려 코스닥이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또 우리가 여기 집중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하방이 나타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자넷 옐런 재무장관 후보를 주목해야 된다. 여기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바로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한 진정한 수혜주는 뭐가 될수 있을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한국경제TV 헤드라인 뉴스 중에서, 자, 미국 의회 액트 B, 자, 돌직구를 날렸다. 라는 뉴스였고, 시장을 흔든 바로 앨런, 자넷 앨런에 대한 신조어라는 부분의 뉴스였는데, 앨런에 대한 신조어를 풀어야지 대박 날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자넷 앨런 의장에 대한 이런 발언 자체가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훈풍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자넷 앨런 재무장관 후보, 다들 기억나시죠? 저희가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저희가 12월 1일 날, 이 자넷 옐런 의장에 대해서 별표 3개, 상당히 중요하다. 이분의 성격 자체가 친기업적이고 비둘기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자넷 옐런 재무장관 후보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이 이 자넷 옐런에 대한, 철자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앞으로에 대한 성향도 분석을 미리 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만큼 이제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거고, 더욱더 크게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서를 한 가지 달았던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경기 회복이 된다면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합의적인 부분에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업들에게 뭔가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법인세 우리는 이제 인상할 거야가 아니고 경기 부양책을 더욱더 크게 써줄 테니까 대신에 경기 회복을 무조건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법인세 인상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죠. 무조건적인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돈은 풀어줄 대로 풀어주고 너희를 위해서 상당히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대신에 그만큼 너희가 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인세는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 자넷 옐런 재무장관 후보에 대한 이런 발언들 자체는 앞으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정책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거품론보다는 좀 더, 경기 회복 때까지는 법인세 인상이 한동안 없겠다라는 안도감 랠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여전히 이 자넷 옐런 의장에 대해서 별표 3개 유지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 말씀까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인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12월 1일 유튜브 영상을 좀더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바로 문재인 대통령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장을 방문을 하셨는데요. 자, 여기에 따른 뉴스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요. 자,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했다. 자, 그래서 SK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완제 제조 실을 시찰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수 있는 부분 자체를 빠르게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앞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입니다. 지분 구조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자, 다른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오른쪽에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고, 왼쪽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왜 오른쪽에 최창훈 부회장이 아닌, 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와 있을까? 그죠? 지분 구조대로 하면, 우리가 SK 지분을 한번 같이 볼게요. SK그룹 내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지분은 없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지분은 SK케미칼이 98%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SK케미칼에 대한 지분은 SK디스커버리가 보유하고 있고, SK디스커버리에 대한 지분은 최창원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가 이상하죠?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갔다면 최창원 부회장이 와서 시찰을 옆에서 붙어 동행을 해줘야 되는데, 최태원 회장이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또는 SK 그룹에 대한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지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또는 SK 텔레콤, SK 건설 이런 부분 자체가 현재 이 최태원 회장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최태원 회장과 최신원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사촌지간, 마찬가지로 최창원 부회장과도 사촌지간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최기원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JYP 건물을 박재영 씨가 팔았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건물을 매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최기원 씨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랄까 그냥 잡담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SK 디스커버리에 대한 계열사 지배 구조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SK 디스커버리에 대한 지분을 최창훈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분 SK 케미칼이 보유하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SK 가스, 최근에 SK 가스가 부각받는 것이 이런 풍력과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서 부각을 받고 있죠. SKD&D에 대한 지분을 또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플라즈마라는 부분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뭐냐? 왜 최창원 부회장인가? 그러면 SK디스커버리에 대한 회장은 누군가라는 거죠. 자, SK디스커버리에 대한 회장은 최태원 회장입니다. 자, SK그룹은 크게 회장이 나눠져 있고요. 그 밑에 최창원 부회장이 바로 SK 디스커버리의 부회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회장직은 SK 그룹 내 회장은 단독으로 유일하게 최태원 회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런 지배구조 자체에 대한 특이사항이 왜 발생했냐고 보면, 자, 일단은 우리가 이 SK 그룹에 대한 창업주 같은 경우에는 최종건 씨가 되겠고요. 이 최종건 씨에 대한 아들이 바로 최신원, 그리고 최창원, 밑에 있던 이 SK 네트워크스의 대표이사와, 그리고 최창원, 바로 SK 디스커버리에 대한 부회장입니다. 이 둘은 형제 관계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종현 씨 같은 경우 SK 건설의 대표이사 출신이거든요. 최종현 씨에 대한 아들이 바로 최태원 씨고요. 대신에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가족 관계끼리 기업을 경영을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더 한 명이 바로 이 그룹 자체의 회장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최종건 씨에 대한 지분을 사촌인 최태원 회장이
지금 SK그룹 회장이죠. 지금 받게 되었고, 지금 현재 SK그룹 자체의 회장은 바로 이 최태원 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시찰을 옆에 동행했던 것이 바로 이 최태원 회장이 되는 거고요. 그럼 SK디스커버리에 대한 부회장은 바로 최창원 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분 자체는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지분적인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기업의 경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SK그룹 내 회장은 누구였다고요? 바로 최태원 씨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SK그룹이 상당 부분 상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SK케미칼을 먼저 보실 텐데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적인 상승 자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46만원을 기점으로 고가 권역이 이제 돌파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고, 오늘 시장에서도 0.6%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위탁 생산을 지금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노바백스에 대한 생산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SK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꾸준하게 변하고 있는데, 자, 저가 권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시세를 한번 강하게 분출했습니다. 9만원까지 올라간 주가가 이제 하방 경직성을 조금 나타내는 6만원 전후에 대한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자, SK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는 오늘 지금 33만 4천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8%가 뛰었거든요. 자, 이 부분 자체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물론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부분도 효과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 SK그룹의 직접적인 회장은 바로 최태원 회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 효과라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서서 봤던 SK디스커버리라든지 SK케미칼에 대한 주가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이 SK그룹 내 SK라는 지주사에 대한 변화도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고, 앞으로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 가지고 지분적인 이동 자체도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SK그룹, SK지주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했던 그림 추가적으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이 SK건설은 지금 지분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SK건설에 대한 지분구조는 SK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KOTC 시장에서 지금 SK건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화가 현재 주가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K그룹은 지배구조를 개편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텔레콤을 두 가지 회사 지분간 지주사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고, 지주사가 왔기 때문에 또 사업사가 또 따로 있어야겠죠. 그런 사업사에 대한 분할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가 SK그룹에 대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와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상당 부분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후광효과를 SK 또는 SK디스커버리 그리고 SK케미칼까지 상당히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아직도 상승추세 남아있다고 보고, 자, 우선적으로 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5%에 대한 예방효과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70도에 대한 초저온 콜드체인 유통을 6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라는 것과, 냉장 유통을 했을 때는 5일이 보관 한계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생산하는 족족 우리가 곧장곧장 써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운송을 할 때는 비행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탁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자 마이너스 20도의 초저온 콜드체인에 대한 유통을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한데
냉장 유통을 했을 때는 이것도 5일이 보관이 한계고요. 실온에서는 12시간까지 유지는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화이자와 모더나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자, 보관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냉동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이알에서 꺼내서 곧장 접종하는 게 아니고요, 식염수와 혼합을 해서 용법과 용량에 맞춰 가지고 접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현재 영국과 미국에서 맞을 때 시간 얼마 정도 잡냐면 20분에 30분이 잡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지금 5일의 보관치가 한계라고 봤을 때 빠르게 속도를 나타내기는 힘들다는 거죠. 자, 반면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예방효과 70%로 조금 더 떨어지지만 2회 투여 시 최대 90%가 올라갈 수 있고 대신에 6개월 동안 냉장 유통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의료보험 체계가 상당히 잘 잡혀 있고 병원이라든지 의용급이 상당히 많은 것을 감안했을 때 좀 더 쉽게 우리가 접종이 가능하다는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위탁 생산을 지금 다 해놓았는데 여기서 임상만 떨어진다면 충분한 부분에서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심지어 1회 투여당 약 5천원 내외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백신은 널리 보급하는 데 의미를 좀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화이자라든지 또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는 백신은 맞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얀센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94.5%에 대한 예방효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6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개봉 후 30도까지 6시간 안에 사용하면 되는 부분이고 냉장 보관은 4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개봉 후에요. 마찬가지 1회 투여 가격은 만원이고 대신에 이 얀센의 좋은 점은 바로 한 번만 투여를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또는 노바백스 같은 경우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진짜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 SK라든지 또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그 중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SK그룹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요. 매일경제TV에서도 1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그리고 서울경제TV에서도 8개월 동안 303%를 냈었었는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실력을 믿고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연회도 온라인으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온라인 공개방송 매주 월요일 밤 11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현재 투자 트렌드 2021 핵심 자료집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강의 포함해서 총 44페이지에 대한 투자 트렌드 핵심 자료집을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좀 더 즐거운 2021년에 대한 수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2021년도가 되시길 바라겠고,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밴드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가격은 인상되고, 와우밴드 발송 내역을 보시면 오늘도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가는 종목군들이 나타나고요. 그만큼 꾸준한 AS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함께 매매를 해보실 분들은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